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 갑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대통령의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합니다.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같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견해가 우리 정부와 엄청나게 다릅니다. 중국은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보복 가능성을 연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드의 성격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칼럼에서는 한국에서 사드 레이더에 포착된 정보는 일본에 설치된 동일 기종의 X밴드 레이더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미국을 위한 사드 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국회가 그런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교와 국가 경영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에서 그 사드 배치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입니다.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마저 이렇게 정부와 다른 견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다른 의견, 그리고 그 의견에 따라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 되는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가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2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방문 중에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의 주장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교는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가 자국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합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번에 그 사드 시스템에 이제 주한미군 배치를 일종의 이제 그 글로벌 MD에 그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잘못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네 국가를 이제 겨냥하는 것으로 자꾸 이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간 모든 기회에 또 다양한 레벨에서 그렇지가 않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방장관, 외교장관 또 실무 레벨까지 이것은 결코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게 되면 사드 시스템 필요가 없다. 이런 점을 팩트의 면에서, 사실의 면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왔고 또 우리의 의도 면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 차원에서까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저희 분명한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네, 왕이 부장은 미 국무장관인 존 케리가 그 사드의 세부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도 설명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왕위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설명 듣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도 이제 한중 간에 뭐 여러 양자나 다른 차원에서 다양한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처럼 한중 간에 또 미중 간에 또는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에 입각해서 기술적인 측면, 또 전략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소상하게 또 설명하고 저희 입장을 밝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미국 국무장관의 설명은 안 듣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설명은 듣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동안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드 시스템의 필요성, 당위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만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의 누구한테 어떤 설명을 하셨나요? 사드에 대해서? 네, 이것은 아주 많은 레벨의 사람들한테. 아니,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바로 지금 말씀하신 지난 2월 왕이 부장과의 이제 외교장을 회담에서도 아주 길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입장을 얘기해 줬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 2001년 한러 정상회담 발표문에서 비롯된 한미 외교 파문을 기억하시죠? 당시 미국 정부가 MD 체계 추진의 걸림돌인 ABM 조약을 파기하려는 상황에서 한러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 ABM 조약의 보전 강화란 문구가 들어가서 벌어진 일이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유감을 표명했고 이정빈 장관, 반기문 차관이 차례로 퇴진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당시 차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이 사건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는데 들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파장을 갖고 왔던 사건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 일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는 데는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당사국인 러시아, 미국 그리고 지금 중국까지 이렇게 MD 체계에 우리가 편입되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사건 이후 MD 체계 편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국방장관께서 또 다른 나라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은 그 MD 체계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또 이것이 어디까지나 북한만을 겨냥한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할 것입니다. MD 체계가 아니라 우리는 독자적인 KAMD 체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지스함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등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드도 KAMD의 일환입니까? 보통 이제 KMD는 이제 킬체인과 더불어서 저희의 그 방어 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드 같은 군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따로 국방장관이 소상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가 MD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왜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지스함이나 팩스리를 도입했을 때는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죠. 네, 중국의 경우는 그동안에 나온 모든 반응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전략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 사드 시스템은 한반도, 특히 남한의 한국에 적용되는 작전적인 차원의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동북아 전체에 미치는 그런 전략적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브리핑도 받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전략적인 시각에서 보겠죠. 94년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협의가 있었을 때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주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태도가 다르지요. 그게 전략적 시각이건 어떻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분명한 사실이 각해서 군사기술적으로도 분명히 설명해 줄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제 지난 11일 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도면에서도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이 사드 배치의 성격에 대해서 이 주장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실제로 전략적 시각에서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이 도입될 당시에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나 하는 겁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 이익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며 또 사드가 일단 건립되면 인민해방군은 이를 전략적 고려와 전술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향후 조치를 결정하는데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아니면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중국 내 뭐 다양한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한 주장도 이제 최근에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 사드 문제를 둘러싼 이제 여러 관계국들 간의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이런 과정은 좀 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앞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저기 저 표면적으로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중국이 지금 자기네 그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면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다고 상정하고 계십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보복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럴지에 대해서 예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국내에서 마치 중국이 어떤 입장을 정하고 보복을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국익에 크게 손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로서는 또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측면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서 이번에 이게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단순히 논리적인 가정으로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그 조치를 열거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중국의 인민일보의 기관지가 인민해방군이 사드 배치를 전략적 고려와 전술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적어도 이러저러한 조치가 예상이 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혀줘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 지금 현실로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그 정책이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외교부로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분석을 해왔고 또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도 저희 입장을 개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드리는데요. 이게 그 뭐 있지 않은 일을 제가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구시보에 인민해방군의 전략적 고려와 전술계획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외교부에서는 실제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조치 혹은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상정해놓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세심하게 또 포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미리 앞서서 예단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한중 관계의 대국이라는 것 과거 어느 정도보다도 한중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분도 많이 있다. 이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좋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친중 경향을 수정하는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기우다 고이치 장관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뭐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또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이 이제 증진되는 것을 항상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아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이러한 발표를 했던 것은 총리께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하지 않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안보적인 측면을 많이 감안하면서 또 더 여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까지 갖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 정부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외교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이번에 그 우리 정부가 원래 보유 중인 또 이번에 일반에도 공개한 그린 파인 레이더 탐지거리가 성주에 배치하는 사드 사격 통제용 레이더보다 그 탐지거리가 길죠? 훨씬 깁니다. 예. 그런데 왜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린 파인 레이더에는 별 말이 없다가 사드 배치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합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짐작하고 질의하시는 것처럼 중국은 이것을 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어떤 지역적 차원의 전략, 대응 전략 또는 사드가 갖는 그런 어떤 단순히 기능적, 전술적 차원 이외의 전략적 의미에 관한 높은 평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드 배치를 우리나라가 MD 체제에 편입된다고 생각하고 반발하는 것이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은 아마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이 사드 배치를 MD 체제에 우리가 편입되는 거라고 보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를 사실과 다르다, 중국이 잘못 생각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국이 우리한테 이거는 사드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다 하고 경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혹은 군사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더니 이 사드 배치가 MD에 우리가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만 하시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이거를 MD에 우리가 편입되는 거라고 인식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실제로 사드 배치가 MD에 편입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것은 이제 중국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하였고 중국이 그러한 인식을 더 깊게 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린 파인레이더는 이스라엘제죠. 그렇습니다. 예, 사드는 미국산이고 또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들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MD 체제의 하나의 그 부품이죠. 하나의 부분이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미사일 방어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니까 그 요격하는 시스템 중에서 레이더도 있고 요격 미사일도 있는데 여러 미사일 체계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얼마 전에 퍼시픽 드래곤 훈련이 있었죠. 퍼시픽 드래곤 훈련이 뭡니까? 그 아마 그 저 림팩 훈련 때 예. 이 거기 우리 해군 함정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 이 소위 경보 훈련 미사일 요격을 위한 경보 훈련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때 요격을 했습니까? 요격 훈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소위 정보 유통에 관한 훈련을 우리가 참석했습니다. 저기 국방부가 그때 5월에 훈련을 예고할 때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훈련은 추적 탐지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별도의 요격 훈련은 없다고 하다가 그 퍼시픽 드래곤 훈련 후에는 일제히 요격 훈련도 실시됐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과 요격 훈련을 함께 할 경우에 중국 측에서 이걸 MD 체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 우리가 그 림팩 훈련이나 이런 하와이 근해에서 하는 훈련에 참여하면 우리 자체로 이제 표적에 대한 미사일 격추 요격 훈련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좀 연계가 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이해를 하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참여한 것은 미사일 경보 훈련에만 같이 연합해서 하는 훈련에 참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 일본의 평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훈련과 관련해서 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일본과 미국은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이 추후에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억제할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미일 합동훈련이 갖는 의미를 보는 일본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한미일 안보 또는 국방 군사협력을 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MD를 통해 공동군사작전을 어떻게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 2월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에 대해 한국과 처음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MD 체제의 편입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에 대해서 제안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꼭 얘기한 그 정책의 고충도 이해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전략적 모호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일거에 그것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논쟁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사시에 북한 미사일의 일부를 요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주변국에서 우리의 이 사드 배치를 MD 편입이라고 의미한다고 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은 어떤 어려움에 처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은 약 천여 발의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미사일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억제 능력, 요격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상응하는 그러한
미사일이 갖는 고유한 능력을 상쇄당하는 그런 군사적 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예, 뭐 어느 정도 일부에 대해서는 그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각인시킬 수 있는 반대급부가 생기고 또 알아서 우리와 미국을 비판해 주니까 MD 체계에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유리한 점이 생길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좀 계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발표된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의 2017년도 회계 연도 보고서에 의하면 사드 운영 비용 중에서 독성 물질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라서 독성 물질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듭니까? 사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그 어떠한 독성 물질이라든지 폐기물이 나오는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일부 그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런 오염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철저한 관리 절차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그 무기 체계로 인한 독성이라든지 다른 유해 등은 저는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있는 것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확인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만에 하나 사드 배치 후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생겨서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이건 물론 가정적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미국인입니까? 아니면 뭐 국민이 각자 부담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생겨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네.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형 무기이고 타국에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그런 주장을 1차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 조치도 언급하고 있으며 경제적 보복도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형 무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면 그걸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조치가 현실화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드 배치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